남자를 망하게 하는 여자의 특징이 네. 이 있나요? 특징? 네. 남자 망하게 하는 특징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보통 이런 분들, 이런 여자분들의 성향은 공주과가 많아요. 공주과.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그리고 남편을 위해줘서 내조를 해줘서 밖에 나가서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빛나야 되는 거야. 내 남편을 옆에 두고선. 그런 분들은 안에서 남편한테 잘할 리가 분명히 없거든요. 왜? 내가 빛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남자를 빛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그 안에서 바가지가 물이 새면 밖에 나가도 똑같이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에서 집에서 아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깃을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깃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가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욕심이 많아.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권위적이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은 남편이 벌되 혹은 나도 돈을 버는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너도 버니까 나도 버니까 똑같은 입장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 나도 돈 벌어라고 하면서 이게 집안 여자로서의 일을 뭐 이거 여자 남자 일을 구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는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분들을 이렇게 내리까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편이 길을 못 펴요. 밖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내 남편이 안에서 못하더라도 밖에서 칭찬을 하거나 주변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만 나가면 남편을 까는 거야. 왜? 이 주변 분들이 여자를 말을 들어주거든. 아, 너 왜 그랬어? 아, 너 왜 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위로감에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주변에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을 해도 안 고치시더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 저보다 한참 위에 있으신 분인데 안 좋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친구분들 앞에서 동창회라든가 뭐 부부 모임을 가면 남편을 갖다 조지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어느 남편이 거기에서 길을 펼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아내분들한테 그 여자분들한테 뭐가 돼요 남잔데. 근데 항상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울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까면서 울어. 그러면 옆에서 당연히 그 남편 친구분들도 다 이 본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나가면 또 싸우고 남편이 기 못 펴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세다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위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여자는 만나지 마라? 안 만나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남편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들 1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여자한테 기가 죽어 사는 남자들이 있어.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90%는 싸우고 그거를 못하게 막죠. 근데 여자분들이 기가 세니까 같이 들고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딪히고 깨지시는 분들은 깨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시는 분들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여자를 만나지 말자. 근데 어쨌든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나만 대우를 받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서로 존중해줘야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죠.